일다 만들고 나서 어디 갔나 찾다가 생각났어요. 다 만들고 이제 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났어. 그래서 깍지를 새 거를 끼우고 했거든요. 이렇게 새거 꼈는데 쓰고 재활용 다 썩을 다 쓸려고 다 썩을 다 쓸려고. 근데 제가 분명히 여기서 꺼낼 때이흰 색깔을 두 개를 꺼냈는데 하나가 사라졌어요. 분홍색도 심지어 찾아봐야 돼. 그래서 어디 갔나 몰라. 일단은 만들기부터 합시다. 끝부분부터 짜면 짜지겠지? 다쓴거 아니야, 근데 이 정도는. 모르겠어. 짜면 짜질 것 같긴 한데. 밑에로 밀어붙이기. 나온다. 그래도 나오긴 나오네, 이렇게 해도. 잘안 끊겨. 이렇게 했을 때. 힘이 좀 조금 들어갔어. 혹시 크림 부족이야? 그런가? 잘안 떨어져. 힘들어, 힘들어.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와. 힘들어가지고. 자리가. 안 되겠다. 새거 쓰자, 그냥. 버리자, 이거. 안 되겠어.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와. 나중에 재활용할 때나 써야겠는데, 이거. 그리고 잘못 짠건 닦아낼게요. 이거. 잘못 짠건 닦아낼게요. 모양이야, 이상해서 안 예뻐. 새 거를 쓰라는 게시인가 봐요. 하늘의 게시다. 그리고 나비 스티커는 레진으로 붙여가지고 안 떨어질 거예요. 문질러서 닦아냈어. 흠칫같이 보이지만 레진이 굳은 거예요. 떠내면 뜯어줘. 이렇게. 새 거 쓰자. 이것도 새 거인데 방금 써서 완전 왕새거죠. 완전 새거들이었는데 방금 써가지고 좀 묻었어. 근데 닦아내는데 다 쓰고 재활용할 때는 새거들. 저 같은 데코를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힘이 없는 초보 같은 분들, 손에 힘이 없는 분들 재활용기가 새거 쓰세요. 그냥 그게 훨씬 이쁘게 나오니까. 나와라. 처음 나올 때 힘을 많이 줘야 돼. 막혀있어가지고 지금 튜브가. 왜 안 나와? 막혀있나? 나올 텐데. 나오다 말았구나. 굳었나, 아내가? 아내가 굳었나 본데? 안 나오는 게? 이상한데? 새 건데, 방금 뜯었는데? 뭐지? 아내가 막혀있나? 이상하네. 막혀있나봐, 내가. 굳었네, 굳었네. 아씨, 또 왜 굳는 거야, 또 힘들게. 아, 짜증나. 새 건데도 굳어버리다니. 이거 못 써, 그러면? 아니야, 쓸수 있을 거야. 저 억지로 누르면 쓸수 있을 것 같아. 아, 힘들게 누르면. 나와라, 맞네. 튜브야. 나와라, 데코댄. 얍. 아씨, 새 건데 안 나오면 어떡해. 돌아가볼게. 나 목 아파. 이거 어떡해. 이거 진짜 굳었는데? 물감처럼? 망했는데? 망했어. 다른 새 거 쓰자. 근데 새 거가 아직 많아요. 돈이 아깝겠는데. 그래도 새 거가 아직 많다는 거. 뚜껑 땄는데 이러면은 불량 아니야? 거의 환불감인데, 이 정도는? 슬픈데. 재료값 아까운데, 지금? 너도 새 거니? 너 써던 것 같은데 너는? 아닌가? 아, 뜯어봐야 알아. 썼던 건 것 같은데? 그런가? 썼던 거 아니야? 나오냐 얘는? 넌 나오니? 얘는 안 굳은 것 같은데? 한번 썼던 애라. 어, 안 굳었다. 썼던 애라서. 한번 쓸 걸 그랬나 봐. 저거 굳어버려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거. 어떡해. 됐다. 근데 이게 새 거가 아니라 또 잘 안 나올 것 같아. 모양이. 또 망가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요. 양이 많이 없어서 아까 거보단 많은 것 같긴 한데 한번 짜볼게요. 아씨 안 돼. 힘들 것 같은데. 힘들게 짜서 이거 하시고 짜면은 되긴 되네.
근데 모양이 내가 이래가지고 세벌을 쓰겠는데 하나는 굳어서 안 나오잖아.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시다. 다른 거. 아 목 아파. 치약 같아. 네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제발 나와줘. 새거 너도 새거지? 아닌가?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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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었나? 굳었나? 데코용 데코된 제발 나와줘. 어 나온다. 됐다 드디어. 얘는 될 것 같아. 왠지 새거 느낌 나요 얘도. 아닌가? 야 얘 얼마 안 남았나? 써보자. 굳은 건 진짜 너무하잖아. 근데 굳은 건 좀 그래. 제가 뭘 만드는지 맞춰보고 싶어. 데코댄이 많은데 왜 쓰지를 못하니? 정말. 아, 목 아파. 힘이 없어서 튜브형은 나 같은 가녀린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답니다. 헛소리. 아, 근데 진짜 많이 줘야 돼. 데코댄 사람은. 양이 너무 없어, 지금. 한번 미리 짜놓고서 이렇게 내려가야겠는데 꼬라지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한 통 다 쓰겠다. 다른 게 잘 안 나오니까 얘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짠 다음 내려놓고 짠 다음 내려놓고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써먹어보겠어. 돈이 아깝잖아요. 옛날에 사던 건데 다행히 얘는 안 굳어가지고. 아, 근데 굳은 건 너무 아깝다. 나중에 뭐 물 같은 거 섞으면 좀 반죽돼서 나올래나?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물 좀 섞여가지고. 몰라, 일단 써. 쓸 수 있는 거 다 써버릴 거야, 내가. 노래 맞춰보고 싶은 뜬금없는 퀴즈. 하지만 제가 노래를 엄청 못 불러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나 말고 없을 거야. 혼자만 꺼져있는 것 같아. 데코댄을 욕 쓰면서 쓰고 있어. 원래 이렇게 못생긴 게 아니라 예쁘게 꾸미고 싶었는데 못생겨지고 있어서 가면 갈수록 망하고 있어. 크림이 잘 안 나와가지고 열받아. 화가 나고 화딱지가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됐다. 하트 모양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안에 흰색 묻은 건 손으로 닦아내면 닦아줘요. 이렇게 뭉쳐주면 돼. 굳기 전에 딴 데랑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뭉쳐 만져서 동그랗게 만들면 대략 하트 모양이 되긴 됩니다. 나 오늘 너무 지쳐가지고 서류 고객님한테 받아보라고 할 때 내가 먼저 포기해버렸어. 원래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그렇게 못했어.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았어. 그래도 힘내서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 돈 욕심 너무 부리다가 쓰러져가지고 건강이 문제 생기고 정신병 걸리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적당히 해야지 사람이. 그래도 맨날 어떻게 열심히 해. 나도 사람인데 내가 무슨 기계야? 나도 힘들다고요. 어쨌든 하트 모양을 짰는데 모양이 엉성해서 이거 빼야지. 일정치가 않아요. 이거 파츠 같은 거 넣어서라도 꾸며줄 생각이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전 이렇게 끝내지 않는답니다. 먼저 반짝이 생모래를 솔솔 뿌려줍시다. 오케이. 퀘이크 데코하드 토핑하듯이 뿌려주면 예쁘게 붙어요. 스프링클 같죠? 초록색 이뻐. 아무데나 붙여도 돼. 방금 묻어갖고 잠깐 밑으로 쳐서 이렇게 나와야 돼. 됐어. 데코댄 나중에 안 되면 닦아내면 되니까 좋아. 이거 큰 도석 같은 느낌의 스티커도 떼서
중간중간 넣어주면 돼요. 예쁘장하게 꾸며줍시다. 저는 작은 스티커 있잖아요. 얘는 좀 큰 거. 손에 다 묻었네. 에이씨. 분홍에도 섞어주자. 케이크 느낌 내고 싶어서. 뭔가 케이크 느낌은 아니라 그냥 반짝반짝이인데 불균형하게 넣는 게 예쁠 것 같아. 예쁘죠? 예쁘다고 말해. 우기기. 그리고 작은 것도 넣어주자. 이런 파츠랑 작은 반짝이 동그라미 스티커도 몇 개 넣어주자. 잘 어울릴 것 같아. 큰 것보다 훨씬. 아, 떨어졌어. 씨, 젠장. 어디로 떨어진 거요? 내가 잘못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아. 무서워하기 아깝군. 잘못 건드려. 아이고, 실수로 잘못 건드려가지고, 여기 하얀 게 묻어버렸어. 젠장. 닦아내면 되긴 하는데 번거롭고 귀찮아. 나중에 굳었을 때 때려면 되긴 해요. 근데 뭐든지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게 편하니까. 카메라 엎어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맨날 엎어져 그냥. 데코하듯이 사이사이에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유치하죠? 파츠 좀만 더 붙이죠? 뭔가 유치. 아, 이거 여기 들어가 있었네. 하나 사준 것 같아요. 아까 따로 보관해뒀나봐. 나도 모르네. 아닌가? 전에 좀 더 깜빡한 건가? 아닌가? 헷갈리는데? 일단은 사탕은 내가 냠냠하고 냠냠 맛있다. 사탕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캐러멜 느낌 나는 건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하트 모양. 뭔가 촌스러워지고 있어. 나비 때문에 그런가? 파츠가 너무 유치해서 그런가? 분홍분홍해. 이런 거면 괜찮겠지? 진주알. 도넛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이쁘겠죠? 아님 말고 뭔가 더 망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아까보다. 크림을 애초에 잘못 짜서 그런가? 모르겠다. 손을 조금 만져주자. 모양 잡아주자. 정도면 됐겠지? 손으로 수정하는 이상한 사람. 하트 하트. 당장 하트 얘기. 절대 하트해. 우유 파츠 넣어줄까? 이렇게? 귀여워? 아닌가? 애매해서 먹기 좀 그래요, 얘는. 나는 애매하다 그냥 가라. 진주알 파츠가 그나마 괜찮아.
레이스 붙여주고 싶다. 스티커. 쓸 일이 많이 없어, 레이스 스티커. 파츠. 어떤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 하나 더 있었는데. 다뒀더라. 기억력 어쩜 좋아. 손으로 끝부분 다 굳어갈 때쯤에 만져서 긁어내고 하면 모양이 잡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럼 좀 그나마 예뻐져요. 아마도.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예뻐졌지요. 아마도.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됐어. 손으로 긁어내면 긁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도 구멍이 안 나오게 돌려주고 여기 안에도 긁어주고 사탕 맛 이상해. 뱉을까? 한쪽 맛이 너무 이상한데? 심하게 이상한데? 뱉어버리자. 맛이 이상해. 내가 뭐 잘못 먹으면 맞나? 너무 시고 맛이 이상해. 쉬었나? 상한 맛나. 뱉어버렸어. 사탕은 맛있지만 화하고 이상한 화학약품 맛 나서 왠지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맛이 나가지고. 설마 레진 묻어갖고 여기 안에 입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나 죽는 거야? 안 죽어도 몸이 엄청 안 좋을 텐데 나도 모르게 침을 뱉어버렸어. 근데 여러분이 안 본 데 뱉었으니까 이해해주세요. 먹고 죽는 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미 삼켰는데 괜찮을래나? 맛이 너무 이상했어. 건강 걱정해 주실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닌가? 모르겠다. 모양이 좀 잡겠다 했는데 유치해졌어. 됐다. 그나마 좀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스티커 좀 더 붙일까? 스티커가 너무 잘못 붙인 것 같아. 위치 잡 먼저 데코댐부터 먼저 하고 스티커 위치 잡을 걸 뒤늦게 해가지고. 모양은 괜찮은데 스티커 위치가 잘못됐어. 근데 레진을 이미 제가 붙여갖고 모양 변경이 하면 안 될 거거든요. 위치가 위치 변경됐을 때 참 좋은데 아쉽네. 그쵸? 흠. 스티커 좀만 더 붙이고 싶다. 벌써부터 졸려. 큰일 났어. 딸꾹질. 붙일만한 스티커가 없나? 내가 어디다 둔 것 같은데 기억력 어떻게 하면 좋아? 기억력 진짜 무지해진 것 같아. 내가 생각해. 기억력이 너무 안 좋은데. 찾았다. 이거. 작은 나비에 붙여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작은 나비 이런데. 아이고, 아이고. 얘는 근데 레진으로 아직 안 부어가지고 새 스티커라 나중에 레진을 붙든지 아니면 놔두든지. 모양 잡아서 스티커를 붙여줍시다. 좀 낫다 그래도 아까 그거. 역시 스티커 빨. 역시 모든 것은 스티커 빨이었다고 한다. 금장. 근데 이 스티커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 왜냐면 보관함에도 붙이고 여기 지금 이거에도 붙이고 레진에도 붙이고 스티커를 되게 많이 써서 1,000원짜리 스티커인데 유용해요 엄청. 여러분도 스티커 보이면 사세요. 진짜 엄청 오래 써요. 이거 산 지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쓰고 있어. 근데 되게 빈티지하고 느낌 되게 예쁘고 좋아요.
뭔가 레진을 이렇게 묻혀갖고 도밍 한번 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레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이고 예쁘죠. 벌써부터 엄청 예쁜데 데코렌으로 붙인 다음 이제 이 보석 약간 묻힌 게 좀 아쉬워. 됐다. 찢어진 나비도 있어. 나에게 내가 잘못해서 찢었어. 실수. 근데 이렇게 하면 새로운 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듯이 약간 예쁘게 나올 건데 어디 갔냐. 알겠다. 예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손이 붙어서 날아가 버렸어. 내 손이 끈적끈적해. 아까 내가 맛이 이상해서 레진 먹은 것 같은데요. 손에 묻어갖고 아닌가? 아니, 아니면 아니야 돼. 제발. 제발 아니길 바래. 됐어. 이렇게 하고 나비 천국인데 이렇게 하니까 안에 내용물 뭔지 궁금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두면 그쵸?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있던 분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신 분들이 여기 안에 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예쁘장하게 꾸며놨냐고 막 나비 스티커 붙여놨냐고 이럴 것 같은데 되게 예쁘장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아 이거 위치가 애매해. 예쁘지가 않아. 예쁘게 붙이고 싶어 나는. 이상하게 붙여주자. 작은 금장나비. 작은 나비. 잔나비. 가수 홍보 아닙니다. 약간 박명수 씨 키에서 두 키 올려서인가? 이승철님이 부른 이전니 같은 약간 패러디니? 응? 그런 거 갑자기 듣고 싶다. 뜬금없지만 뭔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내 말을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실 것 같아. 아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고 궁금하시면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하트 스티커까지 야무지게 짧게 짜잘하게 하나씩 붙여주시다. 이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 전생에 나 대체 오였길래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냐. 이러니까 돈이 없지. 근데 이거는 돈 한 푼 안 들인 꾸미기라 좋아. 요즘 콘텐츠는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찍는 콘텐츠일 거예요, 아마도. 레진을 구매한 것만 제외하면. 레진 부어주고, 도밍하고 마무리할게요. 원래 이런데 레진 잘 안 쓰는데, 너무 이쁘게 잘 돼가지고, 도밍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뿌려주고요. 어, 냄새. 레진은 이게 난데, 이게 문제. 어, 냄새가 있네. 장난이야. 도밍은 제가 원래는 젓가락으로 합니다. 원래는 나무 스틱으로 했는데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기 아시죠? 그걸로 했는데 이것도 은근 잘 되더라고. 양이 부족해 지금. 넓게 펴줘. 흐르면 흘러내리는 액체라서 잘 되지. 앞으로 퍼질 때 잘 퍼져서 좋아. 소리 뭐 내리면 또 내려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묻어나와요. 레진을 최대한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해. 양 많이 짜가지고 그냥 많이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늘리면 좀 가요. 양이 많이 옆으로 가서 그나마 좀 양을 아낄 수 있다. 꿀팁? 네, 많이 필요해. 이거 갖고 안 돼. 안 묻게 잘하죠. 아까 손에 묻어서 입에 들어간 것 같은데 큰일 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이네. 많이 뿌렸어 이번에. 안에 가득 하트 채운 거고 이번엔 좀 많이 뿌렸어. 도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해줘야 돼. 이런 거 이 정도면 내가 많이 뿌려가지고 안에 사이사이 크림 사이에도 해줍시다. 일부러 많이 뿌렸으니까 옆으로도 옮겨줍시다. 스티커까지 꼼꼼하게 잘 붙여줘요.
위치 잘 잡아서 꼼꼼하게 해줍시다. 벌써 옆에서 다 된 것 같죠, 거의? 아닌가? 안 보이지만 돼 있어. 어, 됐다. 돼 있나 안 돼 있나 살펴볼게. 이거 파츠 떨어져 있었어. 떨어지면 안 돼요. 언제적 개그. 안 돼요. 젓가락으로 치워서 하트면 제대로 잡아주죠. 파츠가 너무 투머치한데? 아닌가? 여기다 하나 더 넣자, 그럼. 어차피 하나 떨어져서. 됐어. 내 손으로 고치면 굳어요. 이거 어차피 크림 지금 다 굳었는데. 아, 원래 안 붙는 게 정상인데. 레진을 많이 부어가지고 붙이면 아마 굳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많이 뿌려갖고 지금 손에 좀 묻은 게 한이다. 나 나중에 음식 먹을 때 손에 만나갖고 짜증날 것 같아. 아 근데 나 분명 손 씻었는데 아까 레진 만지고. 근데 왜 또 레진 맛이 나냐. 공원 맛이 왜 나냐. 이게 잘 손을 씻어도 안 지워지나 봐. 분명 내가 세제 같은 거 손 핸드워시로 씻었는데도 잘 안 돼. 안 씻겨나가지고. 전용 세척제가 있나? 몰라 힘들어 지금 졸려. 마무리까지 하고 잘 테다. 좀 많이 짰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봐도 많이 짰죠? 한 번에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흘러내리겠고 틈틈 사이사이 흘러내려 액체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젓가락 같은 경우. 레진이 많이 있을 때 이렇게 구석 사이사이에 안 들어가는 부분을 해주면 되게 잘 들어가가지고 이럴 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액체 이만큼 흐르게 한 다음에 밑으로도 흐르게 해볼까요? 밑으로도 이렇게 가라고 꼼꼼하게 레진 표발표발 해줘. 양이 쓸데없이 위에만 많아서 밑에도 해줘야 돼. 그래야 잘 맞아. 얘네 갇혀있네 레진이. 아예 치면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레진을 좀 많이 쓰긴 했어. 이거 하나 때문에 레진을 많이 썼어. 그래서 좀 아깝긴 해. 레진이 아깝긴 한데 데코된 만큼도 이쁘게 나오는 게 워낙에 없어가지고 내가 아끼는 돈으로 쓸 거라 이거는 스티커 붙이고 그냥 말 생각이었는데 안 되겠어. 예쁘게 꾸며주고 도밍까지 다 해주자. 아 이러다 도밍 중독되겠는데? 레진으로다가 이거 해주는 거 중독되겠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가라. 그럼 레진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원래 레진 아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아낌없이 막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펴 바르고 있어. 뒤늦게라도 아끼려고. 근데 이거 아끼려고 펴 바르다 나중에 물결 모양처럼 또 이상하게 나오면 좀 망한 건데. 그러면 망하지 않게 잘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나무젓가락 뒤에로 하니까 좋은데? 아니 뒤에가 아니었구나. 앞이었네. 양 많은 부분 치덕치덕 제발 되라. 얍. 이렇게 옆에 부분만 치워주면 될 것 같아. 됐어. 이 정도 양이면 다 될 것 같아요. 좀 과도해 보이긴 하는데 레진을 많이 써보니까 이제 대충 감이 와. 양 정도 대략적으로. 밑으로 흘러내리면 이만큼 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대충 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은 딱 될 것 같아서 왠지 느낌이 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좋은 양만큼 치덕치덕해서 발라주고 꼼꼼히
해줘. 이제 레진 왕국이 돼버렸어. 너무 많이 뿌렸어. 그냥 여기 좀 부족하거든요. 흘러내린 다음에 옮겨주면 다 올라요. 다 옮겨줘 밑으로. 됐어. 구멍 메우고 뚫린 곳 없이 채워줘. 틈틈이 채워줘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라도. 됐어.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고치면 될 것 같거든요. 양이 꽤 많이 모여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됐어. 이제 다리까지도 굳어버리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워봅시다. 램프 내가 치웠어. 램프까지 갖고 와서 하면 될 것 같아. 잠시만요.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괜찮겠지. 램프 또 가져와서. 구워줍시다. 출애굽. 일단 레진 뚜껑부터 닫아야겠어. 양 얼마 안, 진짜 얼마 안 남았어. 트레이 하나 더 만들면 끝날 것 같아. 진짜 정말. 뚜껑 어디 갔어? 모르겠다. 빰. 예쁘게 잘 된 것 같아. 데코댕과 레진으로 귀염뽀짝한 케이스 만들기. 이 충전기도 꽂아놔야지. 치워. 어쨌든 완성. 완전 귀엽죠? 짱짱 귀요미. 나비가 가려진 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완성입니다. 깔끔깔끔 뽀짝해. 여기다가는 이거 안 넣고 딴 거 넣고 여기다 파츠 이렇게 붙일 걸 그랬나? 데코된 아니야. 나비가 안에 가려져가지고 아니야.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 이거 다른 데다 보관해둬야겠다. 근데 됐어. 데코된 한 명. 영상 봐주셔서 급하게 마무리하면. 30분 넘게 지났네? 시간 대박 빨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잃어버린 건 못 찾았는데, 분홍은 찾았다. 맛있는 진짜로. 더 이상 하나 찾는 게 못 찾을 것 같아. 통에다 넣어놨던 건지 기억도 안 나. 취미가 뭐야? 그때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 이게 되게 아쉽다. 그래서...